아, 수능을 친다는 그 긴장이라든가 현실감이 언제쯤 느껴지든? 전날. 전날. 전날 느껴졌어요, 저는. 어때는 뭐 1교시 시험지를 받고 느낀다는 애도 있었고. 근데 당일날보다 전날이 더 떨렸어요. 전날 네. 그 예비 소집? 아, 네. 그 학교 갔을 때도 그랬고, 약간 이제 전날 이제 오랫동안 늦게까지 안 하잖아요. 수능 전날 이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5시쯤에 스터디 카페 나와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와, 진짜 내일이 수능이구나. 우리 맨날 스터디 카페 빌려가지고, 룸 빌려서 거기서 모의 시험 치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진짜가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가면서 그날 이제 하늘 보면서, 내일은 시험이 끝난 하늘이겠네? 이러면서, 맞아, 맞아. 이런 시험의 생각이 들어요. 시작이지만 또 12년 공부에 종지부를 찍는 그 하늘일 수도 있고. 1교시 수능장 들어가서 1교시 시험지 받고 나서는 기분이 어땠어? 사실 저는 이제 최저 맞추는 거였는데 국어랑 영어를 잘 못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국어는 진짜 못해서 약간 아 이거는 제가 잘 봐도 되고 못 봐도 아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해놨으니까라는 마인드로 약간 1교시는 별로 안 들렸는데 저는 2교시부터가 진짜였어요. 아, 수학을 네. 제대로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근데 처음 수학을 받았을 때는 제가 원래 약간 수학이 항상 그게 있었어요. 수학 시험지만 받으면 엄청 떨렸거든요. 수시 때도. 근데 정시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딱 받으니까 엄청 떨렸어요. 근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네. 떨리는 기분은 다 사라지게 되고. 네네. 평상시처럼 쳤다는 그 말이네. 네, 맞아요. 4교시까지 쭉 치면서 뭐 크게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어?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게 제가 꼭 화장실을 갔었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게 너 패턴이었어? 아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잊고 있었는데 그날 하필 딱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영어 시험을 보다가. 근데 영어가 원래도 항상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고 부족했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마음에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가기로 했는데 이게 화장실을 가면 그냥 평상시처럼 갔다 오면 이렇게 빨리 갔다 올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소지품 다 검사하고 이러니까 아, 시간이 되게 수능이니까. 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짝 멘탈이 무너지. 그 시험을 다 마치고 나와서 기분이 어땠어? 아, 좀 많이 허무했어요. 울었어? 아,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울었을 이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울지 않았어요. 딱 나왔는데 이제 아빠가 차 이렇게 끌고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아빠 보자마자 너무 수고했다 해서 아, 좀 허무하긴 한데 괜찮게 잘본것 같다라고 아빠한테 말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의 공부, 또더 늦게는 태어나서 20년 동안의 그 종지부, 그거를 잘 찍었다고 생각해? 네, 괜찮게 잘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지금 이제 너가 성균관대 신소재, 그 공부가 재밌어? 수능 공부가 재밌어? 아, 그래도 지금 공부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재밌어.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원래 독해가 많이 약하기도 하고, 국어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원하지 않았던 공부들을 이제 억지로 이제 해야 되니까 한 거였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공부만 할수 있어서. 맞아, 수능이라는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그게 힘들지. 왜냐면 초일 때부터 수능이라는 틀에 맞춰서 살았다가 이제 벗어나니까 지금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마지막 고3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맨날 이제 사람들이 6, 9 수능 중에 수능이 가장 낮을 거다. 막한 그런 말 등급씩 많이 하지. 떨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실제로 6, 9 수능 중에 수능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딱 봤을 때, 떨려도 이제 금방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울 맞아, 거다라는 맞아. 마인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으면은 자신을 믿을 수 있을 그말 진짜 거예요. 멋있다. 열심히 한 자,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고 좀 떨리더라도 그 마음은 곧 다시 집중하다 보면 평정이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흐트름없이 최선을 다해서 종지부를 찍고 나올 때 후회 없었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치면 될것 같고.